크림을 바릅니다. 복부도 순환되는 방향이 있어요. 시계가 어떻게 돌죠?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도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장도 그렇게 돌아가요?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했어요? 장 꼬여요, 진짜. 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순환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 발라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래야 노폐물 배출이 빨리 되고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이 테크닉을 많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잘록해지게. 어, 이거 패션 포즈 아니에요? 잘한다. 그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장기가 내려간다는 느낌. 아, 나 이거 되게 싫은데 너무 아파. 한번 해볼게요. 입으로 후. 다시 한번 후. 세 번씩 해볼게요. 한번 더 후. 이거 출산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출산! 지금 안 할 거야. 맞아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탄력을 줘야 되잖아요.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꼬집어주는 거. 아까 전에 근막을 다 풀어놨어요. 호흡을 통해서 가스도 배출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탄력감을 생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코로 크게 호흡. 입으로. 쉽죠? 맞아요. 벌써 출산한 기분이 들어요. 네. 근데 되게 돈 많이 될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탄력 크림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 해도 되지만 얘는 이제 카복스 크림이라고 해서 셀룰라이트를 연소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렇게 지방 분해해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줘요. 이것만 하면 너무 따갑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쿨링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요. 그 다음에 비밀분기. 분배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 거예요. 랩. 아, 근데 진짜 음식점이나 우리 집 부엌에서 쓰는 것들 갖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부터. 네, 맞아요. 지금 이런 랩도 그렇고. 이제 비로소 부엌에 들어갈 일이 생겼네요. 그쵸? 복근에 힘을 조금만 줘보세요. 응.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복근에 힘을 주는 이유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코르셋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얘는 시간이 15분. 로봇다리. 이러고 뭐 해도 돼? 임대값이 많이 줄 것 같은데. 됐다. 배고프네. 김새롱 씨 남편 안 오나? 남편. 아직 배우고 있는데. 복부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새롱 씨 준비해 주시고. 완전 기대해야 된다. 이제 풀어봅니다. Let's go! 갑니다. Let's go! 어머! 잠깐만! 들었다. 너무 많이 들었어! 대박! 2cm가 줄었어. 오 마이 갓. 부종을 빼는 것만으로도 사이즈가 줄 수 있다니까 집에서 정말 오늘 배운 꿀팁으로 자주 따라야 되겠어요. 서이브 마사지를 배워볼 텐데요. 다리를 한쪽을 쫙 펴시고요. 한쪽은 이렇게. 이 자세가 아주 좋은 자세고 바디크림을 바를 거예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문지르는 맞아. 요법이죠. 근데 마사지는 여기서부터 1번, 중간 2번, 여기 3번 이렇게 풀 거예요. 엄지를 하나, 세 번씩, 둘, 셋.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서해부 마사지라고 해서 로션을 발라서 우린 보습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집에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트위스트 할 거예요. 트위스트. 이거 너무 시원해.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쭉. 쭉 세 번씩. 세 번. 도포를 할 때는. 이렇게. 도포가 뭐예요? 펴 바르는 거. 아, 펴 발라요? 네네, 펴 바르는 거를 보세요. 이렇게 밀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끼고 있어. 즐기고 있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서 힘 조금 빼야 되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서이브 마사지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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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고. 채워주고.
크림 바른 거 맞죠? 네, 네. 이렇게 채워주고. 센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방향이 하얘져. 원래 정상이. 그렇죠? 여기는 좀 빨간데. 여기 안은 있고 여기 했는데. 그래, 순환이 다 됐나 봐요. 뭉쳐있던 혈들이. 애플 힙과 그다음에 가냘픈 허리 라인으로 비율을 좀 많이 조절하는 편인데요. 허리라인 예술이네요. 아니 진짜 살이 하나도 없어, 곰살이. 아 제가 허리가 19인치예요. 아니 저 안에 이 내장 기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아 정말. 얇은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뒷허리, 옆에 허리, 앞에 복근까지도 다 힘을 많이 줘야 된다는 점 먼저 인식하시고요. 양손을 머리 위로 하시고 오른쪽으로 앉아주세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엉덩이와 복부에 힘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은 왼쪽. 내려가면서 숨 들이마시고 올라오셨을 때 다시 정면. 다음으로 할 동작은요. 일명 힙 익스텐션인데요. 양 무릎을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접은 상태에서 올려주세요. 위로 다섯 번, 옆으로 다섯 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 진짜 힙업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탄력이 너무 있네. 다 몸의 라인을 잡아주는 동작들을 잘 고르셔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섯 개씩 다섯 번 이렇게 세트를 하는 것도 되게 스마트한 운동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다섯 개 제대로 하는 게 10번을 잘못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좋아. 예뻐져라. 패션엔.